안녕하세요. 회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커터스트로크 영상을 찍었었는데 생각보다 커터스트로크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앞으로도 커터스트로크 영상을 촬영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백쪽에서 돌아서서 커터스트로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커터스트로크를 할 때 백스윙을 좀 많이 빼는 것보다는 좀 몸과 가까이 앞에서 작은 스윙으로 해주는 게 안전하고 더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백쪽에서 돌아서서 이제 커터스트로크를 할 때는 이제 몸 자체가 백쪽에서 이렇게 돌게 되면은 아무래도 몸이 많이 옆으로 틀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돌아섰을 때 백스윙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빠지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이 테이블하고 거리가 먼 게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백스윙을 좀 신경 쓰지 않고 하는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공을 칠 때 이제 백스윙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뺐었을 때는 지금 백스윙이 이만큼 빠졌었던 거를 자세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백쪽에서 칠 때는 돌아선다는 것만으로도 몸이 옆으로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작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공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백스윙이 많이 커서 공이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지금 실제로 제가 쳤을 때 공은 들어갔지만 제가 치는 감각은 많이 매우 불안했거든요. 백쪽에서 공격을 하실 때는 백스윙을 정말 많이 신경을 쓰셔서 이제 하셔야 돼요.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서비스에 넣을 때 어느 정도 다음 공에 대한 예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서비스만 넣고 그 다음 볼에 대해서 예상을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격을 좀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셔야지 자신 있게 공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서비스를 넣을 때 나는 좀 공격을 해야 되겠다, 백스윙을 좀 작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서비스 넣을 때 공격을 잡아야지, 백스윙을 작게 해야지 생각을 하고 백스윙이 커서 좀 미스가 많으시다면은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좀 생각을 하고 좀 연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최대한 스윙을 줄여서 이렇게 지금같이 스윙을 좀 줄여서 좀 성공률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윙이 아무리 좋아도 백스윙이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다리 스텝으로 인해서 백스윙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백쪽으로 돌아설 때는 왼발도 같이 움직여주면서 백사이드로 이동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왼발과 오른발의 연도 같이 이런 느낌으로 돌아서 줘야지만이 백스윙도 작게 할 수가 있는데 백스윙이 커지는 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스텝을 보면은 다리를 이렇게 같이 이동해 준다는 느낌보다는 왼발을 뛰지 않고 오른발을 뛰면서 몸만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았으니까는 오른발도 그렇고 백스윙도 그렇고 테이블에서 많이 멀어지는 느낌이 보이실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다리를 움직이기보다는 이렇게 몸만 돌아가는 모습의 동작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몸만 돌아가는 느낌으로 하면은 탁구대랑 멀어지기도 하고 백스윙도 커지기도 하고 물론 공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방향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한 지금 공은 제자리에 와서 제가 잘 칠 수 있긴 했지만은 공이 조금이라도 불규칙적으로 왔을 때는 거의 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백스윙이 커진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만은 내 스윙이 커진 것보다 다리 스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스텝 부분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돌아설 때는 몸으로 돈다는 느낌보다는 다리를 움직여줘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다리를 움직이려면은 주비 자세부터 자세를 많이 낮춰주셔야 돼요. 자세를 낮춰준 상태에서 오른발만 빠지는 느낌이 아닌 왼발도 같이 움직여준다는 느낌으로 해야지 오른발이 뒤로 안 빠지니까는 자세를 낮추고 왼발과 같이 이동해준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서비스를 넣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공격을 해야 되겠다 예상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백스윙을 좀 작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서브 넣고 그리고 서브 넣고 다음 준비에서는 또 자세를 낮춰주고 자세를 낮춰준 상태에서 왼발과 오른발의 동시에 같이 이동해 주면서 백스윙을 작게 잡아주는 느낌. 이거를 머릿속에 다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만이 더 커트 스트로크 더 안정적이고 더 정확하게 칠 수 있으니까는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